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뉴스 같은 거 접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아래쪽도 뭐 50% 들어가던 게 또 다시 30%로 됐고, 수도권은 또 연기가 됐고,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예상을 하겠습니다. 뭐 몇 프로가 들어갔든, 일단 몇 프로 들어가신 우리 조철스타일 구독자분들,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제주가 8개, 부산이 7개, 총 15개 경주로 경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난주까지는 오후 1시에 출발을 했는데, 금주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요. 11시부터 1경주 스타트한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1시부터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점심 식사도 하고 좀 느긋했는데, 금주부터는 11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자, 오늘 7월 9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2, 4, 6, 7. 그다음에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그중에 6경주, 7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7월 9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모두 우리 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함구를 하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조철의 진검다리가 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월 9일 금요 경마 제주교차 2경주부터 제가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일반 별정 A형 600만원 이하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후착이요, 한 8마리가 각축전을 벌입니다. 총 10마리 출주인데, 신마 1번마 파천황, 1번. 요 놈은 아직 그 능검 받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앞에서 좀 푸다닥 푸다닥 하고 말더라고요. 아직은 좀 걸음이 좀더 차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1번마 파천왕을 제외하고 전현준이가 기승을 한 2번마 일사천리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받고 한 버텼는데, 직전 경주에는요, 요 2번마 일사천리 외곽 2선 3선 선행 경합을 하면서 직선에 다 와서 덜미를 잡혔어요.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직전에는 5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엔 1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뭐 데뷔전에서 2착 입상, 직전 경주에 3착, 아쉬운 3착인데요. 다 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2번마 일사천리, 요놈은 대가리인데, 이 1번마 파천왕이라는 마필 제외하고는 나머지 외곽의 10번마 꿈의 선물의 추입까지
꿈의 선물의 출입까지 전부 독긴, 객긴, 후차권에서 다 접전입니다. 일단 배당판에서는 뭐 하나 이렇게 딱큰 배당들은 아닌데, 이번 경주가 아마 객끼리 막건도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고, 여러도 한 일곱도 여덟도가 후차권을 다툴 것으로 봅니다. 3번 마 힐링스타부터 10번 마 꿈의 선물까지 3, 4, 5, 6, 7, 8, 9, 10, 8마리가 각축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자, 요런 거는 조철에 또 주특기 찍어 먹기죠. 아, 조철에 주특기 찍어 먹기. 사정없이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갑니다. 뭐 도끼가 좀 흉악하게 나왔는데. 찍어 먹기 한방 사정없이 한방 날릴 테니까. 가도 되지도 않는 마필들이 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한 5마리 정도는 이미 조철이 다 지어 놨기 때문에 찍어 먹기 승부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불안한 인기만 꺾고, 2번 마, 일사천리.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예측권 10장. 뭐,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한 10배 정도, 한 8배에서 10배.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배당 뭐첫 번째로 찍어 먹기 들어가서 먹고 들어가면은 하루가 편하죠. 자, 이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주 4경주죠. 제주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도, 첫 번째 승부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가 있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제가 요번 4경주는 어제, 조철의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하는 프레시 라이브 방송, 이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예상을 먼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그런, 라이브 방송인데, 요, 어제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 4경주. 제가 그 7번 마 1급 비상 대가리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 마 1급 비상,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 앞선으로 나가더니 그냥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직전에 한번 빠지고 빠진 거 말고는 총 4전 동안 3번 대가리 1번 2착 2번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휴양 갔다 와서 말이 좋아졌습니다. 7번 마 1급 비상 전현준이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자, 이 7번 마 1급 비상을 놓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딱 때리고 바치기 두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런 마필들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한방 때리는 거와 배당마 한 마리만 딱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뭐 별다른 이상만 없으면 조철이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 4경주는 7번 마 1급 비상은 대가리로 여러분들 별표를 꼭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7번 마 1급 비상 놓고 3경주는 후착이 여러 두가 팔리는데 이거는 한 5마리 정도가 팔릴 것 같아요. 야, 그 중에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됩니다. 이거 7번 마 1급 비상 필요 없는 인기만 다 치고 7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 4경주 요런 거 우리 돈질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깔끔하죠. 나 이거 때리고 바치기 뭐 배당이 10배 아래면 어떠냐 깔끔하게 한번 찍어 먹자. 때리고로 들어오면 상한가 가는 거고 바치고로 들어오면 본전에 특십이 붙는 거고 그런 거죠. 자,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6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까지 펼쳐지는 제주 6경주. 자, 요거 상한가방 때리러 가야죠. 부담 중량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투하고 있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꽉 모가지까지 차 있고, 최근 좀 딜딜한 전개를 펼쳤던 마필은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고, 뭐 모든 경마가 다 똑같지만 특히 제주 경마, 우리나라 제주 경마는 부담 중량이 그 편차가 크죠. 승군전도 그렇고, 아니면 이 기록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 편차가 큰데, 이번 6경주 메인 승부는요, 현재는 달러박스를 안 그려놨습니다. 왜 안 그려놨냐면, 이 현장에서 2번 막 광명 1호,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기실 얘가 대가리죠. 선행받고 한 바퀴 꽂아버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게 좀 변수다. 58까지 올라갔는데, 조이원 기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요? 최기어마방에서 김영섭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 2번 마 광명이로. 55km에서 2착, 56km에서 2착. 뭐 직전 경주 사망호자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둘이 1착, 2착 나눠 가졌는데, 이 사망호제는 5kg가 올라갔습니다. 부담 중량이 5kg가 올라가고, 자, 2번 마 광명 1호. 자, 요거는 2kg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인기 1위가 뭐 2번 마 광명 1호가 아니라 2번 마 광명 1호는 대길이로 팔릴 거고, 이 4번 마 삼황오제가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원유 1위가 한번 대가리에 정명 1위가 두 번 연타를 때렸어요. 자, 이번에 5kg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덕분에. 그래서 경주거리 1110m 바로 적응하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무조건 대가리가 많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약에 4번마 삼황오제는 현장 상태를 좀 보고 배당판을 보면, 제가 요거 메인 승부로 가져간 이유가 4번마 삼황오제, 대가리로 팔리는 4번마 삼황오제도 좋지만, 자, 일단은 불안한 대끼리가 이 2번마 광명 1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 모두 이빠이 쥐어짰는데, 선행 경합도 좀 있고, 뭔가 이거 대끼리 팔리는 게 찌부둥합니다. 2번마 광명 1호. 만약에 요놈이 부러지면 요번 타임에 부러진다. 야, 그런 편성을 만났고, 제가 요것도 어제 제주 6경주,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강조를 해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후차권에 1번 금누리, 2번 광명이로, 4번 사망호제는 뭐 대가리로 팔리는 거고요. 6번마 천년유원, 7번마 범나비, 9번마 백전불태까지 뭐 이 정도 마필들 안에서 후착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요 중에서 조철이 두 마리 딱 조철이 레이더에 걸렸다. 두 놈 다 직전 경주에 덜 갔던 모습이 분명히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뭐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4번마 삼황오제를 놓고 그놈에다 갖다 때리는데, 만약에 삼황오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배당판을 읽어야 된다. 조철이 실전 배팅 20년 하는데
배당판 벌써 딱 보면 냄새가 딱 나는 거 알죠? 이빠이다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요번 육경주는 대가리를 놓고 안아짜리에다 갖다 쑤시든 아니면 아예 대가리를 의심이 되면은 그 안아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갖다 쑤시든 둘 중에 하나. 아무튼 제대로 상한간방 잡아낼 테니까. 자, 요거 육경주 조철이 노리는 마필.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들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쯤 복기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한번 좀 보시고 조철하고 휠이 같다. 조철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휠이 딱 오시는 분들은 육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행운의 상한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조철이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제주 육경주 장학 한번 가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교차 마지막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제8경주입니다. 8경주가 어디 갔냐? 갑자기 8경주가 없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자, 제주 아니지 제주 8이 아니라 제주 7. 제주 7. 제주 7이 어디 갔어? 아, 나이 먹으면요 이렇게 버벅버벅 됩니다. 제가 이거 딱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날라가 버렸어. 제주 7경주. 오케이. 자, 요번 경주도 두 번째 상한가가 가는 경주입니다. 달라박스 경주에 요번에는 예측권 20장 1,000만 원 가져갑시다.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이 백길이가 한 10배 가지 않을까? 최소한 8배, 10배 요 정도 백길이가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주에 어떤 마번이 됐든 백길이가 막 3배짜리, 4배짜리 뚫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철의 이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조철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놓잖아요. 아, 조철이 얘가 이번 경주는 평균 배당이 좀 높게, 대길이도 좀 높게 간다 그랬어. 자, 메모를 딱 해놓으시고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 배당판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몇번몇번두 놈이 깜빡깜빡 되는데, 세 배. 이거는 영어라는 얘기죠. 이런 경주는요, 대길이가 세 배, 네배 나올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그게 마번이 이상화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빵 뚫렸어요. 이거 1, 2번이 이빠이구나. 갖다 줘줘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거는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그런 마번은 위험한 마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길이는. 대길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 8배 정도에서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럼 8배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6배, 7배입니다. 이게 3배로 막 툭, 3점 몇배 떨어지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고 현장판을 마감 10분 전까지, 마감 5분 전까지 쫙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려고 이런 방송 보는 거죠. 뭐 1, 2주력에 1, 6, 3, 4 이런 거 얘기하는 이 유튜브 방송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전 배팅을 할때 어떤 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마판 넘버원 조철의 실전 배팅 20년 실전 배팅 그런 노하우를 듣는 방송이 바로 이 조철의 진검다리 방송입니다. 맞건 안 맞건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을 길게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요번 경주는 그래서 축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들어오고 이래도 할 말이 없는데, 자, 요 경주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대가리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갖다 때려야죠. 혼전인데, 남들은 혼전으로 쫙다 팔리는데, 조철이가 생각할 땐 요게 대가리야. 아, 얘가 그냥 대가리야. 직전 경주 안 갔어. 대충. 바닥에서 광판을 그냥 삼보만 하던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리면 무조건 갖다 꽂는 마필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놈 놓고 아주 쌍승, 삼쌍승까지 제대로 갖다 한번 때려 먹자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장안가 한방 또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산 1경주, 3경주, 6경주. 부산 1경주, 3경주, 6경주. 부산 136 3개 경주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부산 1경주가 제주 4경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 1경주예요. 제주 4개 한 다음에 1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산 1경주는 1시 20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난 제주 경마 안 해. 부산 거만 하니까 부산 거몇시 하냐? 1시 20분에 부산 1경주가 출발을 합니다. 자, 7월 9일 금요 경마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달러 박스 예치권 10장만 갖다 때립니다. 자, 이건 뭐 2번 마 아델 스포츠라는 마필이 아델 스포 소프트 아델 소프트.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겠죠 이거.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아델 소프트. 이건 뭐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게 돼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7위 팔리고, 임성실이가 궁뎅이 피 터지게 갖다 때리면서, 갖다 진 이기면서 갖다 들어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두 번째 경주 만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힘이 좀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발주가 안 좋아요. 발주가 좀 느리고, 직전 경기는 어떻게 용케 잘 앞에다 갖다 붙였는데, 자, 요번에도 뭐 2번 게이트에서 뭐 뒤로 흙 맞고 뒤로 처지지만 않으면 뭐 앵간하면 들어오겠죠. 2번 아델 소프트. 하지만, 요 2번 마 아델 소프트보다 더 좋은데, 요놈이 전개도도 좋고 능력도도 좋은데 2번 마 아델 소프트가 대가리로 팔린다. 이 1경주가요 참이 경매마 특별 경주입니다. 경매마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경매에서 사들이 마주들이 사는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만큼 그 신마 수급도 좀 힘들었고, 예, 요거 정상 경마 같으면 요게 상금이 상당히 많은 건데 경매마 별점이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대가리 상금이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요거 1경주 2번마 아델 소프트 말고 조철이 노리는 놈한 놈. 그놈이 저는 쌍승시까지 분명히 대가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요거는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2번마 아델 소프트를 딱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보는 달러 박스에 붙여갖고 아나짜리 한방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조지고, 이번 아델 소프트를 좀 받쳐갈 건데요.
딱세 마리만 갖고 할지,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갈지,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 2번만, 아델 소프트의 경주 전개가 마음에 안 든다. 삐끗해갖고 발주 들이면 그냥 좆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2번만, 아델 소프트보다 노릴,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적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현장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 부산 3경주하고 6경주, 부산 3경주하고 6경주, 자, 두개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3경주와 6경주. 자, 먼저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를 요것도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에 아나짜리 완짱으로 갖다 조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야, 요거 좋습니다. 네, 국산 육군 1600 별정의 예형.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산 육군인데 1400, 1600. 그렇게 센 놈들 아닙니다. 옛날에는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육군짜리들의 1700, 1800 경주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그런데 가끔 나오죠. 요새 과천에서는 이 국산 육군짜리들을 1700에 뛰게 한다. 그거는요. 1000도 안 되고, 1200도 안 되고, 1300도 안 되고, 잘안 되는 거야. 어디 경주에 내보내도 1600도 안 되고. 그러면 못 뛰는 놈들끼리 한번 모여서 한번 뛰어봐. 그렇게 경주 편성을 또 짜는 거죠.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그래야 경주가 재밌어지죠. 이런 똥말 경주에 뭐 이만한 완전히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가 하나 딱 껴있으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조판인데. 자, 이 10번 마 크리스털 싱킹이 또 대가리가 팔린다. 저는 이거 과인기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뭐, 무조건 대가리가 팔려요. 10번 마 크리스털 싱킹. 왜 그러냐면 두번 모두 2연속 입상을 했거든요. 다실바가 타고. 5월 23일, 6월 19일. 자, 요거 두개 경주를 얘가 잘 뛰었습니다. 다실바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십시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였고. 직전 경주는, 두번 모두 1번 게이트에요. 두번 모두. 두번 모두 1번 게이트예요. 그죠? 그 코스, 인코스 1번 게이트에서 얘는 딴 놈들이 외곽 돌고 싸우고 지랄하고 할때딱 잡고 앞에 선행 가는 놈 바로 뒤에서 딱 맞고 최적 전개로 안쪽에서 꽃자리 2, 3반매 딱 물고 그래갖고 두번 들어와서 2연속 입상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하고 호흡을 맞춰갖고 우리 이거 한 거라 그냥 백길이지만 한방 때리자 찍어 먹었잖아요. 단통 한 방으로 골드 파운틴하고. 이번 경주는 이거 대가리 팔리는 게 불안하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조철은 무조건 요 놈을 인길 놈이 쌍승시까지 대가리를 하나 보이는 게 바로 이 부산 3경주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10번 막 크리스털 싱킹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왜 조철이 불안하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말씀 다 드렸죠?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 인기 1위짜리 10번 마 크리스탈 싱킹이 들어와도 항구라고. 크리스탈 싱킹이 부러지면 배당으로 항구라고.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 부산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하나씩 빨리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 보시다가 그 밑에 있는 좋아요,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북산 5군 18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제가 좀 전에 1800 얘기했더니 바로 1800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5군 1800. 부산 경마 승부는 두 개가 달라박스 승부고 요거 하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대가리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지만은 서승훈이의 11번마 승리 글로리입니다. 뭐이 다마가 540kg짜리입니다. 540.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체중을 조금 빼고 나오면 더 좋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해 놓으시라고. 얘는 덩어리가 540kg짜리인데 또한 10kg 갖다 쪄 갖고 나오면 물론 1800에서 힘이 필요한 그런 경기지만 몸이 둔탁해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능하면 체중을 조금 빼고 나오면 더 좋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가리는 대가리인데 체중을 조금 빼고 나오면 쌍승식을 한번 좀 삼쌍승, 삼쌍승까지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6경주 승리 글로리 11번. 제일 낫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덜덜해갖고 뭐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갔다 날라올 것 같은데요. 1811번 승리 글로리 요번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외곽이나 마나 얘는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닌데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별로. 6번마 미녀검객, 뭐, 요런 게 앞선을 좀,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미녀검객이 발주가 좀 좋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두번 다. 그래서, 자, 6번마 미녀검객이 선행을 안 나가고 못 나가면, 11번마 승리 글로리가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갈 겁니다. 요 4월 3일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들어왔고 주인건이가 직전 경주는 외곽 선입으로 서승훈이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서승훈이가 호흡을 맞추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11번마 승리 글로리를 믿고 후차대 벤츠한테 갖다 때리는 찍어먹기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똥말들이에요. 11번마 승리 글로리 빼고는 이놈저놈 뭐 팔리는데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께 집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요 분명히 8번마 골든 카이저가 이게 대길이가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11번마 승리 글로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실바 기수의 8번마 골든 카이저가 이게 대가리 갈것 같아요. 지금 연속 참착 두 번인데 요거는 뭐 연습 중이고 연속 참착 두 번이에요. 얘가 대가리 갈것 같아요. 그런데 골든 카이저가 직전 경기에 1600까지 이게 이빨 쥐어짠 겁니다. 경주거리가 얘는 늘어난 게 별로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8번마 골든 카이저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 제발 좀 대가리 팔려라. 골든 카이저를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받치기나 이렇게 대충 받쳐놓고. 요번에 조철이 내리는 한 놈. 기승 기수도 그렇고, 딱! 제가 보니까 요거, 몇 배나 나올까요? 한 적게 나오면 20배, 많이 나오면 한 30배 정도 나오는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또 공부하면서 뽑아놓은 아나짜리 한 놈. 8번마 골든카이저는 받쳐만 놓고요. 11번마 승리글로리를 대갈통으로 놓고, 요게 숨어있는 요 놈이 한 20, 30배짜리에다가 한방 벤츠한대 갖다 때립니다. 제가 요거 그래서 벤츠한대 한방이라 그랬어요. 10배짜리 아래 갖고는 벤츠 한 대라는 표현을 제가 잘안 합니다. 막한 20, 30배짜리에다가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걸리면 벤츠 한대 가는 거죠. 그죠? 자, 6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 자, 느낌 좋고. 7월 둘째 주 조철의 징검다리 우리 팬 여러분들 만관의 한구라 하시길 바라면서 7월 9일 금요경마 승부처 한번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3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 6, 7, 부산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현장 예상으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